그러니까 몇 회 정도였는데 몇 회로 늘었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게. 저의 욕구는 늘었으나 횟수는 예전에 비해서 줄었죠. 아. 횟수는 줄었고 그러니까 상대의 아, 그럼 혹시 그저 광고했던 약을 본인이 먹은 거예요? 제가 보니까 욕구는 있는데 또 남편분은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맞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먹여요. 조금 줄은 거에서 그냥 열심히 먹이다 보니까 조금 효과는 있더라. 맞습니다. 저 그런 거잖아요. 지금. 묘한 게 저는 이제 여성의 입장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이가 실례지만 49인데요. 49. 네. 그럼 49 정도면은 그 욕구가 일반적으로 느나요? 아니면 주나요? 보통은 여성분들은 이게 성욕이 조금씩 늘죠. 아 늘어요? 네. 아, 늘어요. 네.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? 음료랑 병강세 나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? 네. 남자가 병강세가 18세였나 16세였고 네. 옥녀가 38세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. 아, 그렇게 되는 거예요? 네. 그게 그런 속설도 있고 그렇구나. 어떤 분들은 뭐 중년 이후까지 성욕을 꾸준히 어느 정도 느는 시기까지 좀 늦게까지 이제 증가하는 반면에 네. 남성분들은 이제 호르몬 변화나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고려해서 성욕이 전반적으로 떨어지죠. 그러면 지극히 정상적인 경우라고 봐야 되겠네요. 네. 그러면 그 옆에 분이 비정상이네요. 갑자기. 네. 네. 네.